천문학자들의 시선은 오랫동안 먼 우주를 향하고 있었다. 광대한 우주의 법칙과 생명의 신비를 밝힘으로써 더 먼 우주로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뒤늦게 알려진 소행성의 존재는 인류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겨줬다. 1994년엔 목성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충돌이 목격됐다. 94 when we had the Shoemaker-Levy comet impact Jupiter. So one of the fireballs produced during the impact, the flash was bigger than the size of the earth. I think it was fragment E. And because of that, people in Congress actually paid attention, because that is what we call a sterilization event. You basically sterilize the whole planet and you start afresh. Whatever is on the ground is going to perish. And it comes out on the side where they have a camera and an 8-foot.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게 될 소행성 충돌. 대응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됐다. 2000년대 들어선 소행성 충돌 대응에 대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나사의 주도로 지구방위 합동본부 소행성 센터가 운영되고, 우주 공간에서 소행성을 찾는 NEO-WISE 탐사선과 소행성에 최적화된 적외선 망원경 NEO-CAM은 근지구 소행성 전수 관측에 도전한다. 衝突の場合にはあらかじめ発見しておいてですね、軌道を正確に調べておくと本当にいつどこにぶつかるか、いつ被害が起こるかが事前に分かってしまうわけですね。なので、まずは地球に接近しうる天体をすべて発見しておくと、これが重要で、一旦発見してしまうと、あとはもう計算だけでですね、本当に地球にぶつかるか、 もしぶつかるとしたらいつどこにぶつかるかが分かるので、それはあらかじめ分かればいろんな対策が取れますから。 한국은 KMT 넷이 무기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칠레에 설치한 광시야 망원경으로 하늘 전체 관측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구에 위협이 될 만한 소행성을 모두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는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의 충돌을 막는 것이다. Let's imagine this is an asteroid headed toward Earth. I'm Earth. If we find it early enough and we know that it's going to collide, we can send a spacecraft up and run into it. Boom. And just change its velocity just a tiny bit by a millimeter per second so that when it was predicted in 10 or 20 years to come by and hit the Earth, it would miss. And so there's several techniques for deflecting an asteroid that's headed for you. You can run into it with a spacecraft and slow it down just a little bit so that in 10 years' time, when it was predicted to hit the Earth, it would miss, or set off some sort of an explosion right at the surface of the asteroid that would give it a kick and change its trajectory so that when it was predicted to hit the Earth, it would miss. 소행성 궤도를 바꾸기 위해선 행성의 물성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지구에서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탐사에 성공했다. 하야부사가 이토카와에 도착한 것은 2005년 9월なんですけれども, 대体 到着の1週間ぐらい前からですね、糸川が小さく、形が少し分かるような形で見えてきたんですね。で、最後は非常にゆっくり接近しました。なので、毎日ですね、だんだんと画面に映る糸川の大きさが大きくなってきて、で、途中からは表面の模様も少し見えてきてですね、で、なんかおかしいと、おかしいというのは、表面に 当然クレーターがあるはずだと思っていたら、なんかクレーターが全然見えないなということが、数日前からですね、分かってきて、で、最終的に到着したら大きく写真が撮れたんですけれど、それを見て、ここにあるような凸凹だらけの小惑星だったということで、みんなでびっくりしたというのが
印象に残っています。で他はあの凸凹な岩だけなんで、うん、ここだけに砂利が集まってます。でここが平らなところになっているので、ここにあのハヤブサがあの着陸をしたということに、はい、ローテーションエクセスは、はい、あそうですね、あの自転軸はこの方向で、うん、こういうふうに回ってますね、はい、こんな感じ、はいはいはい。하야부사탐사선은지구를떠난지2년만에소행성이토카와에도착했다원래는작은금속장치를발사해서표면물질을채취하려고했지만통신실수로실패하고착륙때튀어오른입자를포획하는데만족해야했다그리고다시방향을돌려지구로머나먼여행을시작한하야부사호2010년6월13일밤호주상공에하야부사호가모습을드러냈다이토카와소행성을떠난지5년만이었다하야부사호는탐사과정에서본체가파손되고연료엔진을잃기도했는데소행성물질을담은캡슐만은온전했다でそのカプセルのカプセルを日本に持ち帰ってで中を分解して、一番真ん中にあるケースをですね開けてみるとあの本当に小さなホコリみたいな小さな粒がたくさん入っていてでそれがあの糸川からの物質だ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てその後どんどん分析が進んだんです。持ち帰った糸川のサンプルです。大きさがですね、大体50ミクロン、0.05 ミリメートル。I can see the green color. Yes, the mineral composition is a olivine, mineral olivine, similar to terrestrial olivine. Yes. はやぶさの持ち帰った資料を分析しますとですね、その粒子が、800度ぐらい、摂氏800度ぐらいの温度を経験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でこの情報はですね、その粒子が、どのくらいの大きさの天体の中にいたのかということを、調べることができます。でその研究の結果からですね、糸川の粒子はですね、過去に大きさでいうと20キロぐらいのサイズの、天体からに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糸川에서채취한물질로부터과학자들은소행성이겪은수십억년의역사를재구성했다이토카와는무수한충돌과파괴끝에겨우살아남은잔해나다름없었다衝突がですねいつ頃に起きたのかっていうその、まあ、年代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を調べる研究っていうのが、まあ、進んでおりまして、イトカワの、まあ、大きなイベントとしては今の、まあ、研究の結果だと13億年ぐらい前に、まあ、大規模な衝突を、経験したんではないかと、まあ、逆に言うとそのぐらいまで、まあ、太陽系の歴史って46億年あるんですけれども最近の13億年ぐらいまでそういった大規模な衝突破壊というものが、まあ、起こっていた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2014年엔하야부사2호が탐사여행을떠났다이번에목표는지구에서1억5천만킬로미터떨어진소행성류구다표본채취작업은좀더복잡해졌다これがあの、まあ、リュウグウなんですが、まあ、今回、大きさが、まあ、900メートルぐらいで糸川よりも少し大きいんですけれどこれに着陸をして、離陸をするだけじゃなくてここにあの、まあ、小さなクレーターを作ると。これはあの探査機から、インパクターというものを出してですねそのインパクターが、まあ、大きな弾丸を打ち込むんですねでそうすると、まあ、クレーターといっても、まあ、直径が 2,3 メートルぐらいの、まあ、穴が開くんですけれどそのクレーターを作ってそのクレーターにもうできれば着陸をしてのクレーターの内部の物質を取るということをやります。これはあの表面の物質も重要なんですけれどちょっと掘ってですね地下の物質も取りたい。25. Status check. Go Atlas. Go Centaur. 먼저해성탐사에성공한미국나사도소행성탐사를본격화했다2016년9월에지구를떠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의 목표는 소행성 베뉴다. 탐사선은 2년 뒤인 2018년에 베뉴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And we understand its orbit and we can predict its orbit about 120 years into the future. In the year 2135, Bennu will pass in between the Earth and the Moon, and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after that encounter takes place. And that's where we have to assign a probability of impact. Bennu takes 1.2 years to orbit around the Sun, so about 20% longer than the Earth's orbit. Because of that fact, every 6 years, Bennu and the Earth do a close approach. So they get close to each other, and then they get very far away. And 6 years later, they come back, and they're close to each other again. Bennu를 탐사하기로 한 건 지구에 접근하는 주기가 짧아서 접근과 귀환이 쉬운 게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조건은 Bennu를 구성한 물질 성분이다. 베뉴에서 탄소와 그 화합물의 존재를 밝혀낸다면 소행성이 지구에 생명의 씨앗을 전했다는 가설이 한층 더 힘을 얻게 된다. All of human life, all of existence on Earth is inextricably linked with meteorites. Were it not for meteorites, life may have never evolved on Earth at all. Were it not for a giant meteorite, the dinosaurs may never have become extinct and we would never have evolved into the dominant life form. And by studying meteorites, we can look into the future and we can begin to imagine and dream of what the asteroids contain, what we'll be able to extract from them, and what we'll be able to build with those raw materials. 소행성은 태양계가 태동한 시기에 모든 행성들과 함께 태어났지만 오랫동안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무한한 우주를 탐험하는 시선에서도 종종 밀려나 있었다. 어쩌면 소행성은 태양계와 생명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인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주로 나아간다는 건 태양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인류가 우주에서 길을 잃을 때 소행성은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Is definitely the way to go in the future. Provides us, and we make so little use of the sky right now. Everybody is cluttered on the ground. Well, what you really want is leave your door and end up at your destination. Telescope is to dig spectra of asteroids. So there you are, your space gemstones. Soing-sung이 충돌을 할 당시의 위치는? 충격에 의한 지방 파괴는 물론 잘